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네, 마지막으로 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셀트리온이 약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원인 중에 큰 부분이 이 대주주 회피 물량, 이걸 뭐 좀 낮은 위치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가는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공매도가 1900주 나왔죠. 이제 공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분위기죠. 실적으로 밀어올릴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춘 셀트리온이죠. 자, 실적으로 밀어올리는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죠.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또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가 지금 0.4% 정도 내려서 3000 아래로 좀 내려왔죠. 2999.5로 마감했는데, 자, 지금 뭐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고, 지금 개인이 47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했죠. 지금 매도 1위가 삼성전자고 하루 만에 1877억.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큰 손들은 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G화학, LG디스플레이, 하이브 등 이런 이 개인 큰 손들이 이 물량을, 양도세 회피 물량을 좀 쏟아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분위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하고 제약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었죠. 이런 물량 쏟아지는 거를 좀 낮은 위치에서 잡아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투 기관들은 배당락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팔자에 나섰죠. 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뭐 날짜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팔았다가 지금 뭐 내일 다시 사면 대주주 요건에서 지금 이 제외가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좀 전개가 되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시면 정말 코스피가 0.4% 하락에 코스닥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오늘 보시면 SCM 생명과 종근당바이오, 메지온, 그리고 휴젤, 한미약품, 사이언스 등 지금 제약바이오가 5%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꽤 많죠. 셀트리온 제약도 오랜만에 5% 정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4%, 3%에서 올라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였고, 하락한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HLB 그룹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관련주들은 오늘 뭐 대주주 회피 물량들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 이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이 풍선 효과 같은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죠.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에 SK하이닉스가 1.5%, DB하이텍이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분위기는 뭐 오늘 뭐 양도세 회피 물량, 요게 좀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정말 오랫동안 하락했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하락을 했죠.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를 축적을 한 상태 이고 이제 치고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한번 올라섰다가
쭉 눌러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돌아설러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런 이 모습을 좀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올랐을 때 진짜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지 계속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계속 헷갈리게 만들면서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오늘 코스피 쪽에 외인이 460억 매도, 기관이 4,200억 많이 가져갔죠. 코스닥 쪽은 외인이 560억 매수에 기관이 3,700억 정도 가져갔습니다. 이 양도소피 물량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항상 이런 거죠. 개인들의 물량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하루치 맡겨두는 겁니다. 이쪽으로 외인하고 기관도 특히 기관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루 딱 맡겨놓고 이자를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오늘 팔고 내일 배당납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다시 오늘 판 물량들 다시 이제 회수를 해가겠죠. 하루 맡기는 비용을 좀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뭐 상당히 이 주식을 갖다가 그런 기준일을 정해서 이런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셀트리온은 오늘 이 셀트리온 제약 좋은 소식이 나왔죠. 자,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질병청과 5만 명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강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부분이 힘을 좀 내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끌려내려온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제 반격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아주 강하죠. 5%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5만주, 2만주, 2만 7천주 정도 매수 들어왔고 개인이 이 8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도 지금 제약을 매수를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끌어내렸고 이제 방향을 위로 좀 잡아가고 있죠. 한번 올라섰다가 돌아서 쭉 돌아서 올라가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눌렀습니다. 한 달 정도 누르고 다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쭉 거래를 실어서 세게 좀 올라섰죠. 60선은 이제 밑으로 완전히 내려간 상태고 방향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파동을 타겠죠. 쭉쭉 올라가다가 파동 탈지 아니면 올라서서 파동을 좀 태우면서 다시 올라갔지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방향은 확실히 잡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의심의 벽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쭉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 이런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죠. 1년 동안에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또 부동산에 있는 그런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돈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인도 지금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쪽이 그런 대체제로 사용이 될 섹터로 지금 아주 충분하죠. 제약바이오가 한번 이제 바람을 타게 되면은 워낙 이제 잠재력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정도 올랐죠. 지금 외인하고 기관 매수가 들었고 26만주에 21만주 연기금도 5만 7천주 정도 들었고 사모펀드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 금융투자 다 들어왔고 개인들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들 이렇게 오늘 또 나왔죠. 3일 연속으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쭉 내려서다가 60선 이격이 여기 먼저 올라섰던 부분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한번 슈팅 그 다음에 돌아서 이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도 한번 올라섰다가 미는 모습이 나왔는데, 올라서고 밀거나 이런 거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은 이제 완전 위로 잡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큰 틀에서 보시면 이제 방향을 위로 돌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한하고 제피온이 들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워낙에 또 희한한 그런 창구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신한 제피온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신한하고 제피온, 근데 이 셀트리온은 신한 제피온이 얘도 상당히 많이 사갔죠. 외인이 22만주, 기관이 10만주, 개인이 32만주나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여기 그래도 또 팔았죠. 사모펀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금투, 봄투신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은 1.5%밖에 못 올랐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DB금융투자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양도세입 물량인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양도세입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면서 이 물량들을 여기서 지금 다 걷어가 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피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좀 아래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셀트리온의 현재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국내에서 이 레키로나를 5만 명분 추가로 구매 계약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아주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델타도 지금 여전히 만만치 않죠. 그리고 지금 이 백신이 상당히 좀 이 방어막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치료제 부분이 부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현재 이 4분기 실적이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를 형성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지금 섹터가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그러나 계속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왔다 갔다 핑퐁을 좀 타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전기전자 쪽이 이미 좀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 크게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분위기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방향을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렸고 낙폭이 엄청나게 과대하죠. 이런 상황에 이제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쭉 여기서도 크게 내렸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쭉 올렸다가 1군들이죠. 1군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군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아주 크게 정말로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5%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죠. 조정 시작하다고. 그래서 방향이 위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한번 강력하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밀어올리는,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1년 내내 내렸고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간 그런 분위기죠. 5% 정도 이렇게 올려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자,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이 실적만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말로 강력한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죠. 이 시티뷰 6선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시티뷰 6선이 정말로 강력한 히트를 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트리온의 이 기술력 부분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이 오미크론의 강력한 중화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거의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죠. 아마도 이 오미크론발 확진자의 파동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 치료제는 완전히 부족 사태를 겪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의 뭐 히어로처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제로의 효과가 아주 강력한 그런 휴대성도 좋은 흡입형 레키로나 형태로 CTV63 조합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보지 못한 그런 정말 큰 상승을 볼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 좀 길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